유치원 회계 비리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는 사과는커녕 집단 휴업을 결의했다가 번복해 학부모들의 분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감사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회계에서 휴대전화 요금 수백만 원을 써왔고 원장은 차량 유지비로 수천만 원을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감사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은 부산에서만 280여 곳에 전체 지적 건수는 80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위라든지 이런 적발된 내용을 지금 지역청 중심으로 이렇게 공개됐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경남에서도 비리 유치원 21곳에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유치원연합회 부산지회는 오히려 집단 휴업까지 결의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과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집단 휴원으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에서 또다시 그런 집단 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분노스러웠고. 휴업 결의는 번복했지만 교육당국의 감사와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한유총의 입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한유총의 태도가 정말 적반하장이다. 너무 분노스럽다. 진정성이 있냐. 사과한 거 맞냐. 이런 분노가 진짜 들끓고 있고요. 정부와 교육청은 유치원의 집단 휴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오는 2020년까지 국가교육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